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미팅을 갔다 와서 한번 느낀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다다음 주부터 저한테는 되게 첫 경험이기도 하는데 장애인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다음 주부터 약간 3달 동안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요것은 이제 작년에 12월 정도에 그쪽 이제 담당자 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던 강의인 것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4차 산업 혁신 성장과 같이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이제 학생들이죠. 학생들인데 취업을 준비를 하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조금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고민하다가 바로 그날 이제 한다고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한테도 이제 첫 경험이거든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했지만은 사실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는 방식이 이제 좀 틀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두려웠었고 그다음에 이제 걱정도 많이 됐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놔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이 담당자분께서 이제 부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른지 일반인 분들하고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그때 들었을 때는 이제 여러 장애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각장애인분들도 오신다고 하고 이제 청각장애인분들 오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어디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오신다고 그런 이야기만 이제 들은 거죠. 딱 들었을 때도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때도 퀘스천 하잖아요. 어떻게 청각장애인 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이제 상상을 계속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준비할 때 이제 큰 글씨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는 뭐큰 글씨로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자막을 하듯이 노트패드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건지, 스크립트를 써줘야 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제가 강의할 교육센터에 가서 이제 봤습니다. 자리도 보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프로필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모습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보게 된 건데 처음에 저는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들었기만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경미한 정도의 수준의 장애인분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이게 어디가 불편하더라도 한 5급, 4급에서 5급 정도, 그 정도면은 보통 이제 일반인들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강의를 듣는데 이제 저희들은 실습 베이스로 계속 이제 막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인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이 많은 거죠. 이게 1급, 2급, 이게 보통 1급까지는 안 계신 거고 1급은 정말로 이제 생활이 다른 분들 그 도움이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2급에서 이제 3급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실 분들은 다 2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증상들을 이제 다 이렇게 들어봤죠.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의료 사고에 의해서 정말 이제 양쪽 손가락이 이제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없으신 거죠. 이게 그것도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이제 꽉 뭔가 이제 세게 맞은 기분이죠.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와, 이런 분들도 이렇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건데, 일반인들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버티기 힘든 거든요. 보통 한 5달 정도의 이제 강의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달 정도의 강의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매일 와서 강의를 듣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과제도 하고 또 일반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굉장히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이게 우선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강의 듣는데도 분명히 불편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자 치는데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불편함들이 굉장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뇌병변인 그 장애인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사실 제가 이제까지 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 대상으로도 한데도 되게 이런 작은 불편함이 있어도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마음속에는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옆반에는 한 20분 정도 계신 거예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휠체어를 또 타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딱 봐더라도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느끼게 봤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오히려 일반인들 대상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강의가 뭐 지겹다, 뭐한다, 그렇게 불만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딱 분위기를 보더라도 지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부를 안 하나?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지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작은 거 가지고도 굉장히 불만 사항들을 이야기하면은 저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강사 입장에서도요.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건데, 오늘 봤을 때는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처음 경험하는, 그분들을 이제 처음 경험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놀란 것들은 있는데, 좀 긴장한 것들은 있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뭐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것들도 굉장히 밝게 느꼈고, 그 다음에 그 2, 3년 전에 이렇게 사고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장애를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시면은 한 5년 정도 이제 후유증이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후유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도 더욱더 이제 밝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짐을 하게 되죠. 다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건데, 보통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강의 준비보다 더욱더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이제 자주 못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도 조금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그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보통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욱더 느리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들을 좀 요즘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자료도 거기에 맞춰서 또 에디팅을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실습 환경 같은 경우에도 잘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에요. 사실 이 강의가 딱 결정을 하고 저도 마음을 다짐을 하고는 동시에 다른 강의들을 전혀 이제 안 받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요. 왜냐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강의비가 뭐두 배, 세배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강의들은 지금 현재 전혀 이제 받고 있지 않고 6월달까지는 거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유튜브가 자주 이제 업데이트가 저번처럼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이제 보안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보안 프로젝트 리서치 페이스북 거기를 통해서 제가 작은 그런 정보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받아 가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남기시거나 유튜브로 남기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제가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